음치를 찾아다니던 제작진이 촬영 중인 저를 찾아왔습니다. 제가 음치인지 음치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노래 부를 때 음치라든지 아니면 뭐 노래 부를 때 웃든지 그런 적은 거의 없는, 거의 한 번도 없었거든. 감히 그럴 수 없었겠죠. 아니, 내가 생각해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은데. 음치 테스트를 받기로 한 날 노래를 잘 부른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조바심에 연습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. 평상시 고음 내기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던 저는 이렇게 소리를 좀 질러야 목이 풀립니다. 이것이 저만의 목을 푸는 비결인 셈이죠. 목이 풀린 뒤라면 여자 가수들의 노래도 키를 낮추지 않고 부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노래 연습해. 갑자기 노래 연습해. 난 노래를 목으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목을 친 다음에 가가지고 노래를 해보려고. 그럼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?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오래한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. 목이 완전히 갇혀있네요. 테스트 받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?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 음치 소리 안 들어. 이제 목이 풀리면 부르는 저의 18번. 이 노래만 부르면 연습은 충분합니다. 음치인 것 같아요? 아닌 것 같아요? 음치는 아닌 것 같아요. 노래를 그냥 높이 못 올라가는 건가? 저 못 하시는 것 같긴 해요. 너 창피하다. 제가 지금껏 노래를 잘한다는 착각 속에 살았나 봅니다. 저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음치 테스트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.